하나 둘 셋 투더원 저리시 엔시리 사자하오시 NCT DREAM. 네, 솔직히 이게 곡 에너지인 만큼 약간 활기찬 노래인 만큼 저희 연습할 때도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장난치면서도 그리고 또 진지할 땐 진지하고 이게 되게 연습할 땐 또 연습할 때만큼 또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할 땐 되게 또 진지하기도 할 때도 있어요. 네, 저희 서로가 이렇게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일단 거기 이룰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더 좋아져 가는 것 같아요. 首先我们 NCT Dream 不会辜负大家的期望，所以我们也会继续努力成为更优秀的 NCT Dream. 谢谢. 저는 개인적으로 Trigger the Fever. 네, 추천드립니다. 열정을 불태워라. 파이팅. 네, 저는 일단은 127 숙소에서 먼저 이제 127 멤버들과 같이 보내게 됐었고, 그리고 그날 뭐 드림도 되게 이게 연락도 해줘서 되게 솔직히 재밌게 했어요. 새벽에 축하했어요. 맞아요. 아쉬웠던 거는 직접 만나서. 네, 네 그날 만나진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그냥 재밌었어요. 그럼 저희가 1위 했을 때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처음 1위 했을 때가. 네, 그때 막 울어가지고 무대 위에서 막 특히 렌즈님 내가 이 답을 하면 안 돼. 음악 방송 1위 했을 때가 가장 맞아요. 아, 네, 사실 드림으로서는 팬분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많이 없었는데 저희는 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라면 뭐든 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얘기했다시피 이제 1년 차 신인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뭔가 저의 개개인의 패션 스타일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뭔가 아직 저의 색깔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다양하게 모든 뭐 하나의 패션이라기보다 그냥 아직 보여드리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도 그냥 다 해보고 싶고 다양하게 일단 지금은 되게 찾아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도 SM타운 월투어로 인해 홍콩까지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의 기운과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